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SMC몰 쇼핑몰에 들어가서 여기 밑에 나오는 투스타 전용 쿠폰을 입력하면은 장바구니에 얼마가 담겨있던 무조건 3% 할인이 됩니다. 지금 SMC몰에 들어가면은 할인이 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중고 할인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3월 말일 31일까지고요. 그리고 전 쪼잔하게 한 장 드리고 그런 거 싫어서 무려 그 기간 동안 10장을 나눠드립니다. 저는 통 크게 쿠폰 다 드리는 거니까요. SMC몰 들어가서 투스타 쿠폰 많이 많이 쓰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따뜻한 남자 투스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선물로 주신 미니카를 리뷰해 볼 건데요. 저는 이 미니카를 실물로 처음 봐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밤. 네, 초미니카라는 미니카입니다. 이 미니카가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박스 한번 둘러볼게요. 박스 둘러보면은 여러가지 한자들이 적혀있고 한걸 보니까 일단 중국에서 나온 제품인 것 같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륜 미니카 같은데요. 이륜 미니카의 이름은 초미니카 라는 미니카입니다. 제가 미니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서 보긴 했는데 이렇게 실물로 제가 이렇게 만져보는 건 처음입니다. 이 초미니카를 보내주신 김삐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재밌는 미니카 그리고 신기한 미니카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미니카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옛날에 그 킹오브파이터 이오리 각성한 이오리 보고 초이오리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상관없나? 아무튼 초미니카라는 미니카고요. 이 미니카는 엄청 작대요. 엄청 작은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들어갈 건 다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리뷰하기 위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여기 박스 아트랑 안에 든 내용물이랑은 다르다고 합니다. 카울 색깔이 다른가? 아무튼 저도 처음 만져보는 거라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긴 한데 박스 아트랑 여기 안에 내용물이랑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열 때마다 약간 뽑기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초미니카, 이거는 지금까지 미니카를 쭉 즐기시던 분들이 이 초미니카로만 해가지고 대회도 열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대회는 없겠죠. 초미니카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스 오픈했는데 인터넷에 있는 글을 보니까 초미니카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하던데 지금 잠깐 맡아볼게요. 별다른 냄새는 안 나네요. 비닐을 까야 하나? 비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박스 아트는 검정색인데 일단 카울은 흰색 카울이 뽑혔습니다. 네, 이렇게 카울이랑 샤시가 있는데 딱 건전지만 한 사이즈입니다. 건전지 하나 들어가면 끝이에요. 건전지랑 모터랑 들어가면 정말 작죠. 일반 미니카 샤시랑 이렇게 보면은 정말 더 작죠? 샤시만 딱 봤을 때는 엄청 작아요. 네, 일단 사이즈 비교는 다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샤시가 있고요. 그리고 카울, 그리고 건전지 덮개가 있네요. 네, 그리고 블랙모터가 들어있습니다. 블랙모터랑 드라이버도 같이 동봉돼 있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미니카 만들었던 기억에는 미니카 킷 안에 이렇게 작은 드라이버가 한 개씩 들어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니카를 사서 바로 조립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 기억이 왜곡된 건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어랑 초소형 롤러가 있습니다. 네, 롤러 정말 작아요. 이렇게 보시면 또 잘 모르시겠지만 네, 초소형 롤러가 있습니다. 롤러, 그리고 구리스가 안에서 터졌나봐요. 미끌미끌하네. 네, 구리스가 터져있습니다. 구리스 색상이 오줌 색깔이네요. 노란색. 네, 그리고 작은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 약간 다 미니미 스타일. 네, 그리고 각종 나사들과 터미널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휠과 타이어가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전에 만들었던 태연 미니카가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 박스 오픈하고 상당히 당황했던 태연 미니카 그 정도 사이즈의 휠과 타이어입니다. 네, 그리고 스티커가 있는데요. 스티커가 잠깐 조명을 끄면 네, 이거 정말 세월이 많이 묻은 스티커 느낌이죠. 스티커 이거 접착력이 괜찮아야 될 텐데 부품 필요한 건 다 들어있네요. 그리고 설명서가 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김삐연님이 한 대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두 대를 보내주셨어요. 모델이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 얘는 브라도 소닉이란 아니구나. 왼쪽에 이름이 있네요. 여기 또 여기 적힌 거랑 또 여기 적힌 거랑 다르네요. 네, 이렇게 모델 두 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은 얘도 영상을 찍고 아니면은 제가 몰래 간직하다가 혼자 심심할 때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만드는 건 블랙키드라는 미니카고요. 네,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터에 피니언 기어를 꽂아줘야 되는데요. 피니언 기어는 이 모터 기어 피니언 기어는 일반 타미야 피니언 기어보다 사이즈가 크네요. 큰 피니언 기어가 들어있습니다. 얘를 땅에다가 놓고 뜯어서 꾹 누르면은 네, 이렇게 피니언 기어가 딱 꽂아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피니언 기어를 모터에 꽂아주고 다음은 타이어 휠을 조립해줘야 되구나. 이 초미니카는 이륜이라서 샤프트가 이거만 필요해요. 한 개만. 그리고 뭐 프로펠러 샤프트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얘는 그러고 보니까 니퍼가 안 필요하네요. 아, 뭔가 냄새가 난다.
샤시에서 나는 건가? 초미니카 사서 만드시는 분들이 내미니카에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초미니카 자체에서 나는 그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꽂고 얘를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꽂아주고 반대쪽 휠을 이렇게 뒤쪽 휠 세팅 끝. 네, 그리고 앞에 휠이 엄청 신기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륜이다 보니까 엄청 간단해요. 롤러 나사 같이 생긴 나사로 여기 놓고 그리고 여기 그냥 박아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사로 그냥 고정만 해주면 돼요. 이륜이다 보니까 앞에는 그냥 굴러만 가게 해주면 됩니다. 앞쪽이랑 뒤쪽 타이어는 다 연결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안 나와 있네. 터미널 설명이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아,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나 보구나. 네, 얼떨결에 이렇게 모터를 고정을 했고요. 모터가 이렇게 회전하면은 여기 밖에 있는 기어로 전달이 돼서 이륜으로 이렇게 구동되는 시스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힘으로 눌러주고 접어버려야 되나? 여기 위에 있는 터미널 이 부분을 바깥으로 꺾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샤시의 터미널이 고정이 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앞뒤 터미널 고정 끝! 네, 지금 이렇게 건전지를 한번 올려봤는데요. 여기 스위치를 꽂았습니다. 스위치 꽂고 얘를 돌리면 네, 잘 돌아가죠? 잘 돌아갑니다. 다행이다. 네, 이렇게 초미니카 샤시 부분 완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귀엽죠? 손바닥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인데 귀엽네요. 이제 카울 할 텐데 카울 제가 스티커 스킵 안 하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항상 여기 이 창문 부분부터 붙입니다. 근데 이게 창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여기 네, 지금 이 스티커도 접착력이 지금 좋은 편이 아니라서 네, 이렇게 붙이고 네, 얘도 사이즈는 잘 안 맞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스티커가 붙여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스티커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작은 스티커들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네, 이렇게 스티커가 다 뜨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옆부분이 아무리 눌러도 붙지를 않아요. 네, 일단 스티커는 요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저기 완전 손톱보다 작은 스티커들은 붙여봐야 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얘를 고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해야 되겠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거 홀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눌러서 고정시켜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초미니카 이렇게 완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일반 미니카랑 비교를 한번 해보기 전에 비교할 게 있죠. 네, 바로 영광의 보람의 태연 미니카입니다. 태연 미니카보다 조금 더 크네요. 이렇게 보면은 얘가 훨씬 더 크지만 만약 일반 미니카가 나오게 된다면 저와 대회를 함께 했던 팬텀 블레이드 일반 미니카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사이즈 차이가 이제 확실히 나죠. 소중대 일반 미니카가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잠시만요. 네, 소중대 그리고 특대까지 미니카 사이즈별로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엄청나죠? 얘는 태연 미니카고 얘는 모터가 들어가는 초 미니카고 그리고 얘는 일반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미니카고 그리고 얘는 와일드 미니카 몬스터 미니카라고 하는 와일드 미니카까지 이렇게 미니카 사이즈별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완성된 초 미니카 트랙에서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죠? 트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초 미니카 주행 영상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게도 제 트랙에는 가운데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어서 이 초미니카가 제대로 주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앞바퀴에 나사가 얼마나 조여져 있나에 따라서 얘가 직진으로 잘 갈 수 있나 없나 그런 게 결정되는 것 같네요. 제가 여기 한쪽만 너무 꽉 끼워졌나 봐요. 그래서 깜짝이야.
그래서 한자리에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초미니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주행 영상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 트럭에 구멍이 나 있는 걸 어떡합니까. 얘가 바퀴가 다 빠져버리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투스타였고요. 재밌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 누르시면은 비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스타였습니다. 빠이빠이.